선생님 뭐 그럼 무슨 빵이 또 맛있어요? 치아바타도 맛있습니다. 영화 아바타 봤어요? 네 봤습니다. 봤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? I see you 말인지 알지? 자, 오늘은 여기 중랑구에 있는 빵집인데 내가 그 메일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사장님이 무슨 메일을 수백 통을 안 주셨어.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아무 빵집이나 찾아가봤습니다. 그러니까 존나 빵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프랑스에서 많이 먹어봤거든. 뭔 말인 줄 알지? 그래서 부바 베이커리? BUBA 뭐 부따 베이커리인가? 부바 베이커리가 뭐 불교 시즌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존나 그냥 가서 한번 먹어보고 또 피드백 드리고 이러면 되니까 중랑구에 있는 빵집이래요. 존나 어쨌든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가자. 담배 있어? 없어요. 갖고 다녀 씨. 너 한 달 월급 얼마야? 너 500억씩 주지? 아 편집자고를 다 주고 남는 것도 없어. 옛날 없으면 주탱이 바로 날아갔어 씨. 뭔 말인 줄 알지? 가자. 안녕하세요. 빵 되게 많네. 안녕하세요. 예, 네. 안녕하세요. 사장님. 예, 맞습니다. 아, 예. 메일 안 주셔가지고. 네, 맞습니다. 예. 예, 드린 적이 없는데. 자기소개 간단하게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목동에서 부처스 베이커리를 하고 있는 부바라고 합니다. 사장님, 그 몇 년생이에요? 80년생이에요. 80년생? 밤을 할게. 빠른 구이니까. 일단은 사장님 제가 뭐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약간 뭐 옛날 감성을 잘 살리신 것 같아. 문도 보니까 밀어서 이렇게 여는 그런 문이더만. 옛날 레트로 감성 빵집 보면은 뭐 요새 뭐 자동문이 어딨어요 맞죠? 그런 보면서 일부러 살리신 거 맞죠? 네 맞습니다.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문으로 다음에 바꿔. 불편하잖아. 정말인 줄 알지? 근데 또 하나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밖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빵 냄새 맡으면 빵을 사고 싶어져요? 안 사고 싶어져요? 사고 싶어지죠. 그러면은 밖에 빵을 조금 배치를 해놨으면 좋겠어. 그래야 이제 냄새 맡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개떼같이 올 거 아니야. 정말인 줄 알지? 밖에다가 빵을 배치하기 싫으면은 이게 문이라도 좀 열어놔야 될 거 아니야. 맞지? 네, 맞습니다. 그럼 지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? 바로 실천하셔야지. 생각을 하고 실천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. 문 열어야죠, 지금. 네. 오초 뭐해 빨리 문 닫아. 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목말인지 모르겠어요? 일단은 그럼 빵을 또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여기가 뭐 크로와상? 네 크로와상.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? 크로와상. 목말인지 알지? 어쨌든 그 다음에 저거는 뱅오 쇼콜라 저건 뭐예요? 크로와상 안에 그 초콜릿 스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아 콜라 들어갔네 그러면. 뱅오 쇼콜라니까. 프랑스어로 이제 쇼콜라 초콜릿이라는 뜻입니다. 알아요. 프랑스 저 어디야? 프랑스 빵 많이 먹어봤어요. 몽마르인지 알지? 그 프랑스 어디더라? 몽마르트 언덕. 몽마르트 알지? 네 알고 있습니다. 선생님 뭐 그럼 또 무슨 빵이 또 맛있어요? 치아바타도 맛있습니다. 치아바타 어디 있어요? 이쪽에 준비돼 있어요. 어디 어디? 아 치아바타. 영화 아바타 봤어요? 네 봤습니다. 봤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? I see you 몽마르인지 알지? 아 그리고 보니까 뭐 소세지도 막 직접 만드신다면서? 네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지금 갓 나온 그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되게 칭찬할 부분이네. 원래 이제 빵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짜 만들어가지고 갓 나온 따끈따끈한 거 먹어봅시다. 아 근데 아까 그 몽마르트 언덕 알지 했는데 웃는 거 봤어? 옛날 쓰면 주탱이 바로 날아갔어. 박강장! 와 소세지 여기요. 바로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야 이거 빅? I'm big too. 일단은 뭐 이거 소세지 금방 따끈따끈한 거 나왔다 해서 먹어볼 텐데 제가 카페 네이버에 하나 개설했어요. 사채업자들의 쉼터라고. 돈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나 받을 분들이 목마른 줄 알지. 일단은 뭐 먹어볼게. 바로 예 만드신 거라고 진짜?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. 핸드메이드? 네 맞습니다. 혀독이 한번 36.5도 확격.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일단은 되게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간이 딱 맞네 소세지가. 보통 빵집 가면은 막 그 첨가물 다 떼놓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맛이 나거든요. 이거는 너무 안 짜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솔직히 다른 빵집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. 간 이렇게 알맞게 하지 요새 다 떼놓고 이러면은 그 뭔 맛이야 그게 맞죠? 네 맞습니다. 지적해 주고 싶은 거는 좀 싱겁다. 좀 짰으면 좋겠어. 목말인 줄 알지? 좀 아예 짜게 만들던가 아니면 좀 싱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목말인 줄 알지? 웃어요 지금? 근데 여기 그 파이 종류는 없나? 네 파이 종류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. 아 좀 아쉽네 그거는. 목말인 줄 알지? 그러니까 파이 같은 경우는 막 미국 가도 할머니들이 막 애기들을 손 주우면 구워준 게 파이거든. 있으면 되게 좋은데 파이 내가 하나 진짜 잘 나가는 메뉴 하나 추천해 줄게. 진짜요? 무슨 파이요? 드래곤볼의 타오 파이 파이.
저희가 왔는데 또 홍보 좀 해주고 가야지. 뭔 말인지 알지? 예, 장난이신 조충현입니다. 빵 드시고 가세요. 아세요? 장난이신 조충현? 아, 네, 알아요. 아, 알아요? 네. 구독자 몇 명이게요? 제가 지금 눌러드릴게요. 아니, 그럴 필요 없고, 아, 알겠습니다. 네. 부다 베이커리라고 빵집인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, 혹시? 아, 아니요, 안 가봤어요. 예, 그 빵집인데 되게 맛있어가지고, 뭔 말인지 알지? 네. 제일 좋아하는 성대모사 뭐예요? 진양철? 네, 그거요. 몇 개고? 빵집 개수 말이다. 보통은 320개가 적당하다. 해도 오늘 같은 날에는 360개씩 먹어라. 알았나?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, 일단은 뭐 그 마지막으로 저희 장난이신 구독자들한테 한마디. 아, 저희는 그 목동에 있는 부바고요. 파드기열 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햄하고 소세지, 베이컨이 다 같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. 많이 한번 찾아주세요. 근데 내가 볼 땐 찾아주세요 보다는 찾아줘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. 많이 한번 찾아줘. 아니, 손님한테 반말을. 옛날 같으면 슈팅 바로 날아갔어. 아, 그러면 일단은 뭐 두 개 먹었네? 기분이다. 예. 5만원 계산할 테니까 돈 줄게. 나 근데 현금으로 계산하는데 뭐 서비스 이런 건 좀 없어? 아, 네, 서비스 챙겨드려야죠. 뭐 어떤 거? 빵? 타오파이파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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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은 저 뭐 사채업자이시부터 많이 그 아! 해주시고. 아, 어제 저 부바 베이커리 중랑구에 있는 거 마요 오세요. 이마트 바로 옆에. 아! 그리고 내가 이거 고기 사줘서 이렇게 이 말을 한 거야. 근데 무술 창업은 소림말 안 해. 소림사 아! 자영업자야. 아!